2년 전 찾아갔던 고흥의 작은 섬 수락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 텅 비었던 섬을 김춘원 이장님 홀로 열심히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수락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올해 지금 한 다섯 가구 정도는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들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마을을 꾸며 나가면은 지금 수락도에는 기분 좋은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작은 섬 수락도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뭐 소형 배 면허증이라든가 뭐 무슨 통신사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수락도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이들이 섬에 모여들었는데요. 무엇보다 한 발 먼저 섬에 정착한 춘원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 그래서 항상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따라가서 보고 습득을 하라 그러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우리 이장이 전 이장이 좋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내가 멘토가 돼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수년간 텅 비어가던 수락도에 일어난 기적. 사람들이 떠나가던 섬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섬으로 바뀌었는데요. 수락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가꿔나가는 두 이장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고흥 수락도를 가기 위해 섬에 들어가는 관문 모래금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도선조차 없는 상황. 개인 배를 이용해야 섬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요즘도 우리 도선은 자기 자가용 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많이 늘었죠. 지금 한 3척, 4척 이렇게 늘었습니다. 춘원 씨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섬, 고흥 수락도로 향하는 길. 섬엔 그간 꽤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을 입구 길이 포장됐다는 건데요. 이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길 공사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지처럼 레미콘이라든지 장비가 쉽게 들어오지 못해서 배편으로 뭐 포크인 뭐 레미콘 차 펌프카 이런 거 좀 싣고 들어와서 하는데 비용이 육지보다 곱배기로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업자들이 굉장히 이런 작업을 싫어해서 우리 또 선수 100m는 우리 선수 또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끼리. 또 재작년에 한창 진행 중이었던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물 문제가 해결됐고요. 이제는 섬 곳곳에 주민들이 새로 거주하게 될 집 건축 공사가 한창인데요. 무엇보다 수락도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주민이 늘어났다는 것. 춘원 씨가 정착한 이후 10가구 남짓 늘었던 수락도에 올해 4가구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춘원 씨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작업들도 가능해졌답니다.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 늘어나서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고 여럿이 모여서 이런 청소도 좀 자유롭게 하고 좀 섬도 좀 위에도 깨끗하게 이제 좀 가꾸고 정리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마을 이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을을 위해 애썼던 춘원 씨.
그랬던 그가 올해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았다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좀 하더라도 좀 한 1, 2년 쉬고 싶어서 그만둬봤어요. 새로운 이장은 수락도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이종혁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춘원 씨와 비슷한 시기에 섬에 정착한 종혁 씨. 지금은 누구보다 섬을 아끼고 섬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벼 수매할 때 쓰는 마대거든요. 근데 이걸 다 써요? 예, 이걸 이제 지금 한 20개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거 다 주셔도 워낙 저 수출업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몇 개 안 집어넣어도 한 가마에 차버리거든요. 여느 섬이 다 그렇겠지만 쓰레기 문제로 고민이 큰 수락도. 요즘 수락도 해변을 덮쳐버린 엄청난 양의 쓰레기 때문에 이제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마을의 제일 큰 행사가 되어버렸답니다. 바다에서 이제 떠내려온 거죠. 태풍 불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가마의 정도가 아니에요. 몇 톤씩 나와요. 다 밀려오는 거예요, 육지에서. 이제 곧 수락도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이경목 씨도 보이는데요. 올해 6월 수락도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그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답니다. 네, 저는 처음입니다.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해보니까 참 이 주민들이 얼마나 참 이제 바다를 사랑하고 하는지 참 저도 많이 환경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을 모아 쓰레기 정리를 마무리하는 수락도 주민들. 쓰레기를 줍는 것도 힘들지만 이곳에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일일이 육지까지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에 연락하고 그쪽에서 지시한 대로 쓰레기는 우리가 이제 또 이동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쪽에 보고는 하고 우리가 이동할 겁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락도에 많은 부분이 변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순도순 보이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만큼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춘원 씨의 아내 민숙 씨가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과일 안 드셨어요? 응? 먹으라고. 아침에? 점심에? 주민들끼리 친하고 화목한 건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수락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건 사람 좋아하고 음식하게 좋아하는 춘원 씨의 아내 민숙 씨 덕분이죠.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섬을 한 바퀴 둘러보기 위해 세 사람이 길을 나섭니다. 귀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건축하려고 그 대지를 이장님들한테 제가 어떤 상태를 여쭤보고 또 주택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수락도에 들어오기로 한 이경목 씨의 집터 상담 시간. 경목 씨가 섬 생활은 처음인데다 바닷일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 두 이장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기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5년 전에 포항이나 이런 곳에 오징어 배도 한번 타보고 이제 배에 대한 기술을 좀 익히고 이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지금 이장님과 과거 이장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이장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고 사모님 말씀을 듣고 저도 어떤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저도 행복해보자. 행복을 꿈꾸며 귀여를 준비하는 새내기에게 두 이장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길이 좀 여기 나 있는데 저 윗땅하고 길을 맞추기 위해서 길을 넓혀서 길을 이제 이쪽으로 제 땅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형이 걸어 들어와요.
두 이장님과 한참을 고민하고 상의하더니 집터와 집 주변에 낼 길까지 대략적인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귀어 새내기 경목씨입니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밑에는 밑에 공간 창고로 쓰고 건물 이대로 그냥 그대로 앉히라고. 이대로 위로 올리라. 그럼 이렇게 해서 말뚝 이렇게 봤을 겁니까? 네, 말뚝 여기 봤고. 아, 의장님 집 끝이. 아, 저쪽으로 보고. 그날 오후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객가로 향합니다. 아빠만 좀 그냥 저쪽으로 가보라. 수락도 객가에서 자라고 있는 자연산 미역과 톳을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양이 꽤나 많죠. 여기 그렇구만. 근데 여기는 따지 안 했다고. 그쪽은 깊지 않겠어? 자연산 톳과 미역이 지천에 널려있는 수락도 객가. 그동안은 채취하지 않아 버려주고 있었다는데요. 주민들이 협력해 작년부터 조금씩 채취하고 있습니다. 톳도 조금만 뜯어요, 요리할 것만. 이게 톳하고 자연산 미역, 온 바위가 전체가 다 톳 미역이에요. 이렇게 함께 채취하러 올 수 있었던 것도 마을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주민들이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감사한 마음이 크답니다.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버리잖아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따다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한 10명 이상은 따다가 말리고 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다 우리 잘 먹고 있어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섬에서의 매 순간이 그저 재밌고 행복하다는 주민들. 오늘 작업도 꽤나 즐거우셨나 봅니다. 재미삼아 놀러 다녀요. 먹을만치 싸고 선물할 때 선물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재밌죠. 이제 이렇게 채취한 미역은 적당한 햇볕과 해풍에 바짝 말려줘야 되는데요. 수락도엔 그늘이 충분하지 않아 수락도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모래금 마을로 이동해 미역을 말려줍니다. 미역 말리는 작업도 모두 함께 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높이에서 이탈이 없나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래? 이게 이렇게 딱 물고 있어야 돼요. 도망가게. 그럼 이거 나중에 저거 돼버리잖아. 아니 괜찮아. 아니 높이만 쪽 빼버려. 올해 새로운 이장이 된 종혁 씨에게 이끌려 수락도에 정례 가고 있는 종혁 씨의 아내 임소영 씨. 사실 소영 씨의 삶은 바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락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경북 성주 출신 소영 씨. 수락도에 드나든 지 6년이 다 돼가면서 섬 안악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육지 사람이에요. 육지 사람이에요. 진짜 땅만 밟고 살던 사람인데 바다는 남편 만나서 왔죠. 그전에는 여기가 아직 분유가 핵심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이제 조금 활성화시켜서 좀 말도 좀 좋아지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간 수락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녀 회원들. 이제 민숙 씨와 소영 씨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부녀의 일을 맡고 있답니다. 좋아요.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같이 뭐 현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뭔 일이 있으면 마을에 일이 있으면 그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미역을 건조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지나간 시간.
이렇게 수락도 주민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튿날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춘원 씨가 새벽부터 바다에 나섭니다. 예, 오늘 김 수확하러 바다에 나가서 김 수확한 다음에 나라도 입판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김 입판은 11시에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수확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전 위판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움직이는 춘원 씨. 춘원 씨를 비롯해 다른 수락도 마을 주민들도 김 양식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 양식이 수락도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김 작황 아주 좋습니다. 수확량도 많이 나고요. 단가도 좋습니다. 네, 단가도 좋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김 양식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다 춘원 씨 덕분입니다. 수락도 주민들에게 바닷일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종혁 씨의 김 채취도 돕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는데 이제 장비들을 구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배라든지 또 선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어느새 동이 튼 바다. 이제 김 작업도 막바지인데요. 이번 채취가 끝나고 나면 올 늦은 겨울을 기다려야 하지요. 김 채취가 끝나도 춘원 씨의 바다 일정은 계속되는데요. 김 작업 끝나고 나면은 8월 달까지는 자망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발이라든지 이렇게 작업들을 합니다. 김 채취가 끝이 나고 김 위판이 이루어지는 나로도항으로 향하는 춘원 씨. 올해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김이지만 매번 위판을 앞두고 긴장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과연 오늘 채취한 김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판 시작 5분 전인데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김이 물량이 딸리니까 좀 품질은 안 좋은데 요즘은 그런데도 가격이 괜찮아요. 김 위판이 시작되고 춘원 씨의 예상대로 김이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데요. 잠을 줄여가며 새벽부터 일찍 바다에 나가신 보람이 있습니다. 잘 받았죠. 원래 탈탈이 김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인데 김이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좀 잘 받았습니다. 김 양식 경력만 30년인 춘원 씨는 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김 양식 노하우도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답니다. 종혁 씨도 올해 큰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올해가 수확이 제일 나았죠.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좀 하다가 그래가지고 실태를 좀 봤었는데 우리 이제 전 이장이 이장님이 도와준 덕분에 올해 수익이 제일 나았습니다. 한 3, 4년 정도 되면은 전 이장 뒤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를 전수하고 배우기 위해 요즘 틈만 나면 함께하는 두 이장님. 위판을 마치고 섬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는 김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에 수확하고 마지막 철거할까? 철거. 이제 요 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자라야지 돼요. 이 구물하고 구물 사이로 물 보이지 않을 정도. 한 30cm 이상 자라야 안 보이지. 그러지 한 30cm에서 50cm 자라야지.
춘원 씨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지원 덕에 조금씩 능숙한 바닷사람이 되어가는 이종혁 씨입니다. 깨끗하죠? 때도 찌지 않고. 때도 없고. 역시 손에 때국물도 안 묻고. 네. 최상품이 아니죠. 최상품. 네,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네. 피곤하실 텐데 이번엔 수락도를 한 바퀴 돌며 마을 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두 이장님들.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등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면은 등산로를 어떻게 개척할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상으로 올라갈 게 아니고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방법을 지금 보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내친 김에 수락도 인근에 바다 낚시터까지 점검하는 두 이장님. 수락도엔 낚시 포인트가 참 많은데요. 날씨가 풀리면 전국의 강태공들이 몰려온다지요. 네, 요 뒤쪽에 농어 낚시, 우럭 낚시가 많이 이쪽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추가시켜놨었어요. 낚싯배 운영이라든지.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주민이 늘고 그러다 보면은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걸 사업 계획서에 목적으로 넣어놨는데. 그 시각. 수락도에서는 수락도 안악들의 솜씨바리가 한창입니다. 남편들의 기력을 북돋아줄 주꾸미 삼겹살 볶음도 준비하고요. 수락도에서 채취한 쑥과 고등으로 전도 부쳐냅니다. 오늘은 주꾸미 삼겹살 볶음, 또 쑥이랑 고등 전, 쑥전이에요. 근데 고동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캐가져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쑥 고동 징게. 같은 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수락도가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됐으면 하는, 또 모두가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답니다. 어차피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 일은 별로 없고요. 이제 도시 분들이 내려와서 이 자리를 메꿔 나가겠죠. 근데 이제 다들 내려와서 이렇게 마음이 좀 시골 분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이 바다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얼마큼 우리가 마을이 화합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회관, 앞으로 회관도 하나 또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회관에 모여서 이렇게 음식 해 먹고 놀고 즐기고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외딴 섬 고흥 수락도에 기분 좋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인도나 다름없던 섬에서 살고 싶은 섬이 되어가고 있는 수락도. 앞으로 두 이장님이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락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